깨진 지팡이를 뒤로 하고 새들을 잡아봅시다. 너 때문이야 너 까마귀. 너 모든 화를 너한테 너희들에게 풀겠어. 내 세력 멸종시켜주지. 아이고 아이 아파.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죽나? 저 토끼 어떡해? 아 정신력이 점점 더 까이고 있어요. 정신력이 점점 왜 안 나오냐? 근데 크래프스 에이, 소리가 안 나와. 아이고. 이제 왜 안 나오냐? 라몽 드레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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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이 야 잠깐만 우리 상처 좀 치료해 볼까? 피가 난 데는 빨갛냐? 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근데 도망이 나오나? 아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5%밖에 안 되잖아. 새로운 파란 지팡 새거 나와라. 자 알아서 먹. 이거 저거 아마 아이고 아이고 왜 안 나와? 나올 때가 됐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이고! 두 마리 나올 것 같다 왠지. 왠지 두 마리가 나왔다. 또 뭐하냐? 똥을 훔치냐? 훔칠 게 없어. 똥을 훔치네. 똥을 가방 개불 없어 없어. 아니 근데 이 얘는 트랩도 훔치네. 됐어. 안 해. 몰라. 고기만 겁나게 쌓였어. 이 고기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고기 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고기 어떻게 하지?
건조대? 저 작은 토끼 작은 고기는 금방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고기는 동굴에서 그냥 정신력 회복으로 쓰고 야 지금 쓰자 야 지금 쓰자 지금 토제도크? 토제도크는 뭐야? 말리고 아 이거 달걀로 바꿔야겠는데 달걀 내놔 아따 잘 낳는다 슬슬 정신력 회복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네요 동굴 가려면 뒤에 똥은 저기 또 있네. 똥을 왜 훔친 거야? 똥을 옷이야? 아, 그래요? 어떤 옷? 어떤 옷을 입으면 돼? 그 고대 갑옷? 고대 모자? 아 그래요? 아 그런 기능이 있어? 아 그런 기능이 있구나 안 올라가는데? 만들어야 돼요? 뭐? 날씬한 도끼 디퍼 데퍼 브리지 뭐야? 벌씨 이거? 스윙킷 스윙 픽스 더 아닌데 이거? 이거 윈터햇? 지팡이 모자 이거 탑엣 이거 탑엣 윈터햇도 이것도 올라가긴 하는데 조끼는 어떤 거요? 조끼는 이거 디퍼 베스트 이건 있는데? 아 이거? 8개나 필요하네 거미줄... 이거랑
아이고. 오, 막 올라가는데? 이야, 막 올라가, 막 올라가. 어, 여기 마술사가 된 거군요. 내 동굴에서 하나 통하겠죠? 마술사가 된 거군요. 어, 우리 굉장히 잘 차요. 만땅 만땅 채우겠는데 그냥. 너 오지 마. 이 돼지야. 저 돼지 씨 뭐 먹을 거 없나 맨날 돌아다니고 있어. 집에 들어가 돼지. 밤을 무서워하는 돼지. 밤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돼지. 쟤는 퇴근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 저기 똥이 너무 많은데. 완전 칼퇴근도 저런 칼퇴근이 없어. 아마 초 하나 안 틀릴 거야. 호박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보관 기간이 정말 길어. 잘 안 썩는 것 같아요, 호박이. 자, 호박쿠키 만들어서 가볼까요? 호박쿠키도 만들고 정신력 회복... 아, 그 힐링 포션이 저희 심죠. 야, 저녁인데도 정신력이 차! 굉장하다! 이거 방어력은 있나요? 이 방어력은 없겠지, 전혀? 그럼 동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제 만약에 방어력만 있으면 최강인데? 방어력이 개떡이겠죠. 아, 이 눈 맘에 안 들어 죽었네. 야, 어? 이거 9%밖에 안 나오네? 갈아주고요. 오케이. 자, 야채가 있는데, 힐링 포션을 만들 것인가? 쿠키를 만들 것인가? 쿠키 만드는 게 낫겠죠? 나뭇가지 한번 캐야 될 것 같은데? 나뭇가지가 너무 부족해. 빨리. 네, 동굴 다시 들어가자. 여기저기 먹을 게 널렸어 지금. 근데 귀찮아서 지금 안 죽고 있어.
여기는 힐링 포션 만들려면 한번 야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거, 이번 호박 나오면 야채 심죠. 고기도 소모할게요. 나와. 이게 도망갈 때가 문제잖아. 도망갈 때가. 도망갈 때 문제일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 야, 정신력이 정말, 와, 이거 정말 좋다. 야, 이거 정말 꿀팁이다, 꿀팁. 뭐야, 이거. 이 모자만 갖고 있어도 꽉 찬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야, 왜 먹어? 아유! 아깝게! 아깝잖아, 많이. 일단 호박은 놔두고. 벌꿀 따왔다. 자, 나무도 좀 캐고요. 나무가 부족해. 이거는 되게 많은데, 지금. 저기, 뭐야, 이 덫 한참 대량으로 만들 때는 이게 너무 부족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새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왠지 부메랑으로 던지고 싶어. 크램프스가 나오게. 아, 크램프스 가방이 14칸이라던데. 14칸이면 도대체. 이거에 지금 50%, 한 70, 170%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 가방. 170? 180?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 모자 자체에도 그게 있는 거죠? 정신력 회복이 있는 거죠? 좋아. 열심히 따도 몇 개 안 돼.
뽑아. 이게 바로 예 공주마의 신사. 모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부끄럽게. 이 캐릭터도 참 오신하게요. 이번에는 야채 한번 심죠. 그래서 내일 포션을 싹 만든 다음에 야채로. 아니 야채 나오면 이 당근이나 그런 것만 쭉 나오면 좋을 텐데. 호박도 야채라서 좋긴 한데. 씨앗 40개 만들고 잘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대신 일반 씨앗을 심으면 그 40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씨앗 만들 필요 없으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아 그거 얻고 싶다. 주변에 있는 아이템 싹 들어가는 거. 아니요 한 군데 한 지역 남았어. 한 지역이 남았어요 지금. 근데 옐로우 잼스톤이 안 나와. 옐로우 잼스톤이 미친 듯이 안 나와가지고. 아 잠깐만. 그냥 비슷비슷하네. 아 맞아 계속 나 초록 목걸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이거 오렌지 잼도 있어야 되고. 아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마 캘 거 몇 개 없을 텐데. 하나 부셔야죠 재단. 멀었던 거 하나 부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싹 다 정리하고. 거미가 많아서 조금. 거미집 같은 게 없어가지고 따로 할 수는 없는데. 됐죠? 야채가 자랄 때까지. 아 잠깐 그 전에 이거 썩나 봐야겠다. 아직 안 썩죠? 오케이 썩으면 안돼. 야채야 빨리 자라거라. 너희들을 해서 포션을 빨리 만들고. 포션을 한 40개를 만들어. 저 벌은 왜 저리로 가는 거지? 이거를 쓰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벌들한테 공격 당할 때 정신력이 안 빠져. 그런 거 벌키퍼 했으면 정신력이 안 빠지는 것 같아. 벌한테 공격 당해서. 원래 싸움이 일어나면 공격 당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정신력이 빠지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지하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전투가 거의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신력 회복 아이템이 꼭 있어야 되나? 여기 바깥의 경우는 정신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뭔가 헛것이 보이게. 뭐야 이거? 어? 이것도 걸음을 줘야 돼? 야, 이거 걸음 줘야 되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아이고, 자동으로 걸음 주는 키가 없나? 자동으로 걸음 주는 키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유포가 다 됐네. 농장에서는 아직 안 자랐나? 지금 나오려고 하네. 꽃 나왔네. 이 게임의 특이한 점. 분명히, 전에도 말했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되면 될수록 뭔가 편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 처음에도 주인공 혼자, 끝까지 가도 주인공 혼자, 그냥 끝까지 주인공 혼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거야. 나라 나라. 저 야채가 오늘 밤에 완성되면 다 뜯고. 벌도 지금 채취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지? 그러게요. 나무가 제일 대량으로 많이 필요한데. 후덜덜 덜덜덜입니다. 덜덜덜. 지금쯤 됐을 것 같은데? 나왔네. 이것도 야채로 치나? 꿀로 거의 정신력 회복 아이템을 거의 꿀로 만들기 때문에. 가지, 옥수수, 당근.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나왔네 이거. 옥수수하고 당근하고 아마 비슷한 확률로. 아 이건
정말 쓸자리가 없어. 성님. 자, 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고. 나 여기다 버리지 말고 멀리 버리고. 이것도 좀 멀리 버려 다. 너무 가까이 올게. 가까이 왔네. 어, 꽉 찼어. 어, 꽉 찼잖아. 어, 이거 넣어놓고. 아, 이거 됐네. 아, 이거 뭐 어떡하지? 포션 만들 시간이다. 빨리빨리 심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오뎅 일을 끝마쳐야 돼. 겨울에는 힐링 포션을 따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힐링 포션 대용으로 쓸만한 게. 다행히 그 만두가 보관일이 20일이라서 겨울이 다 날 때까지 그걸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왜 만두 먹으면 이거 만두 같은데? 이거랑 이것도 너무 좋아. 나 바보다. 이렇게 된 거 구워야지. 그래야지 유통기한이 올라가지.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아, 저 밑에 올라왔네?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건 야채로 치자, 과일로 치는구나. 쓸데없는 과일인 것 같아, 저거. 나 배고프네. 밑볼 먹어야지 저거. 나온 거. 죽었죠? 먹고. 이거 그냥 먹어. 뭐야? 왜? 완전 실패작이다 저거. 역시 몬스터 고기가 모자라는군. 아이고, 몬스터 고기 없네.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뭐야?
당근, 가지. 달걀도. 야, 지금 오면 안 된다! 아, 지금 올라오 그래. 달걀 어딨어? 빨리. 아, 몰라. 최대한 위에 있어야 돼. 아, 저 눈알 때문에 눈알. 이거 임마. 뭐야 저? 아,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뭔 소고기였었네 그래도. 빠른 나중에 회수하고. 빨리 구워. 아, 잠깐, 다 굽지 마봐, 일단. 일단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아주 그냥 처절한 발악이다, 처절한 발악. 빨리. 이게 그 재료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야지. 한 개라도, 한 개가 나쁘면 그럼 두 개가 나쁘죠. 아, 이건 됐고. 새거 내놔. 후라이를 주면은 새 달걀을 줘요. 무한 반복이죠. 메비우스의 띠 같아. 안녕하세요, 안콩님. 반가워요. 아,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새 달걀. 바로 이게 새 달걀이지. 아주 그냥 신선한 만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새달걀로 속을 꽉 채운 만두를. 오케이. 뭔 소고기? 당근. 아, 가지. 밑에 숯이구나. 이 만두가 보관하기가 정말, 이게 보관일이 20일이었던가? 정말 길죠. 문서고기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야채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시 말리죠. 참 거의 썩으려고 하는 고기를 이 그 말리면 핫쌤님 어서 오세요. 말리면 이 새거 유포가 되죠. 이 유통관 유통기한 늘리는 방법이야. 딴 게 아니야. 유통기한 늘리는 방법이죠 그냥. 이 정도면 17개면 일단 안정권이야. 하나 먹어주고 자 이제 가죠. 출발.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넣어놓고요. 다 쓸모가 없어. 아 이거 이빨도 참 회수해야 되지. 갑옷도 만들어야 되고.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드디어 한번 써보자. 통나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써자. 아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배낭에? 자 통나무가 밧줄이 이러면 이걸 차고 있으면 밧줄이 어? 왜 조금밖에 안 늘어나지? 반절이 아닌가 본데? 어 잠깐만 야 이제 내구도가 막 줄어들잖아. 아니 뭐 기짜구야. 한번 이렇게 가보죠. 가자.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나? 이거? 무기? 아 무기 두 개로 좀 부족하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 더 하나 더 갖고 와. 에이씨 또 와가지고 그 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느니 하나 더 갖고 와. 무슨 목걸이야? 아 그림 목걸이는 그림 목걸이는 나중에 이거 뭐야 이거 다 가지고 오고 나서 다시 들어가요. 오렌지 보석을 먹는다고요? 아 그니까 그거는 만들 때는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있던 거 해서. 아 저 여왕 게임 있네.
일단 재료 모으는데 만들지만 말고 재료 모으는데만 집중을 두죠. 나 해머 안 갖고 왔네. 아, 나 에휴, 이 머리에 뭘. 해머가 뭐뭐 들어가지? 밧줄이랑 돌이랑 나뭇가지. 돌은 거기서 많이 구할 수 있고 나뭇가지랑 밧줄. 나뭇가지. 일단 하나는 만들어 놓고요. 아씨, 롤드가 바탕수가 안 돼. 됐지? 자, 됐지? 정신력이 개떡이야! 정신력이 개떡이야! 조금만 채워. 야, 이게 아닌데? 조금만 채우고 가자. 금방 차지. 야, 씨. 엉덩이 긁지 마. 금방 차겠지? 금방 안 차잖아. 되지야. 생각보다 빨리 안 차네. 아, 못 기다려. 아, 몰라, 못 기다려. 못 기다리겠다. 오, 야야야야야. 가자.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내 쿠키가 썩고 있어. 쿠키가 썩고 있어. 연료를 빨리 구. 오오오오오오오! 이러지 마. 야, 갑옷 안 입으니까 있다고야. 저렇게 실수로 맞는 것도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정말 컨트롤 잘해야 되는구나.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 이쪽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거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예, 위험한 때네. 위험한 때에 들어갔네. 오. 일단 무서우니까 한 이쯤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자. 가방을 내려놓고 갑옷 입어야겠어. 아, 불안해.
아, 오지마!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오지마! 글로 가! 여기였죠? 이거 부시면 기어 주나? 이상한 거 주네. 뭐야 이거? 전선만 주네. 야, 뭐 기어내나 봐. 전선만 겁나게 줘. 야, 덤벼. 저 거미 소리인 것 같고, 저건. 아, 여기도 거미가 있네. 누워, 누워. 어어어어. 자, 죽이고. 덤벼보시지. 어디 도망가, 아저씨가. 너 이리 와, 임마. 맞짱을 까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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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오지 마! 안 돼! 낙서 오지 마! 아유, 아파, 아파, 아파. 아이. 아이, 더럽게 못해. 어, 이거는 부서진 거네, 거의? 어, 쓸데없는 걸 먹었냐? 뭐야? 수리할 필요 없는데? 부실 건데? 부셔야지. 진짜 무서우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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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나 이러다 저녁 오겠네.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 아 몰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버려. 뭔가 딴 거를 로봇이가 마음에 들어. 왜냐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전선도 필요 없죠, 이거. 솔직히 전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내가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안 돼! 소리가 났는데? 띵! 뺑!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있는데 지금 뭐 뛰어왔는데? 내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렌지 보석 나와라. 오렌지 뿌렌지 기름으로 오렌지.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럴 땐 안 움직이고 그냥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밑에 내려가서 이거 좀 가져와야겠네. 아이고 아, 안 돼. 빨리 저녁이 와라. 아이고 기어 안 줘. 보안해. 기어 두 개 줘봤는데 고쳐지지도 않더만요. 고쳐지지도 않아. 두 개 줘봤는데. 어? 이거 만들 수 있나? 어? 만들 수 있네? 어, 부셔져도 만들 수 있네? 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이 시각이 지나가길 제일 빚이다, 이 자식아. 아씨, 어떡하냐, 저거. 왜 따라오네? 따라오지 마, 임마! 아, 저 죽일까, 그냥? 죽이기는 무기 내구도가 아깝고. 좀만 있으면 밤 될 것 같은데. 아, 오렌지색 보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보석만 겁나게 나오고 있어. 세 명으로 늘었다. 그냥 이 자식들은 그래도 좀 느릿느릿해가지고 괜찮은데.
아,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다. 저녁이 됐어요. 되고 있어. 저녁이 되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게 없어져, 이 자식들. 안 없어지냐? 야, 왜 없어져? 아, 무섭게 시대 안 없어지네? 아,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어? 됐다. 없어졌지.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놨구나. 뭐하냐 너? 자냐? 오렌지 보석이 안 나와. 뭐 없네요. 아, 큰일 났네. 저것도 오렌지 보석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렌지 보석. 아, 옐로우가 나왔어요. 아, 뭐 옐로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텔레포트. 아, 오렌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비록 옐로우도 나오긴 나오는구나. 어쨌든 확인은 했어. 옐로우도 나온다는 거야. 퍼플. 오렌지 뭐요? 오렌지 나왔다고? 예, 오렌지요. 아, 뭐 레드 개뿔. 필요도 없는 레드. 아니 필요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 레드. 쟤 저기 또 자네. 야, 근데 여기서 누가 자네? 누가 자네? 누가? 뭔 색이야 이거? 빨간색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파파 에너지 에너지. 정신력도 많이 떨어졌다.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저거까지 마지막으로 뿌시고. 여긴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이거랑 마지막으로 끄시고.
아, 보석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것만. 이제 없죠? 없지? 뭐 때려부술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런 광석 캐면은 혹시 그 보석 나오나? 보석이 이렇게 없을 순 없을 텐데. 어휴. 아, 쿠키가 용도가 다 됐어요. 집에 가자. 아, 쿠키가 정신력 채워주는 용도를 잃어버려서 이게, 아, 이거 어떡하냐. 오렌지는 개뿔, 씨, 옐로 하나 나왔네. 다 돌아서 다 깼는데. 자, 딴 동굴을 가서. 어이구, 지금 맞으면 안 돼. 지금 맞으면 지금 방어력이. 오, 감데미, 감데미 0%라 0%라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 가방을 메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 지금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는 다 했어. 저기는 그거 만들 때만 오죠. 가까우니까 비교적. 여기 이거는 붙이지 말고 이거 여기 있죠? 여기서 아이템 만들면 되니까. 아, 혹시 그 옐로우 아물렛 있잖아요. 주변에 그 다 이거 처묵처묵하는 아물렛, 그것도 내구도가 있나요? 그게 내구도가 있으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아이씨, 안 써. 씨, 야, 죽을 때마다 일식이 나더라? 오, 조심 조심. 조심해야 돼. 토끼 열심히 싸운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방어력이 개떡이라. 자, 이 여기 동굴은 끝난 것 같고, 동굴 다음, 아, 빨리 가서 옐로우를 그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동굴 탐사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네, 2층으로 바로 가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동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감을 잡았거든요. 동굴이 가까운 데가 그나마, 여기가 가까운데 그나마. 늪지대를 지나야 돼서 조금. 여기도 동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가까이, 근데 너무 가까이 있고. 여기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이 새들한테. 나무 여긴데. 거기 거리는 비슷비슷하다. 지금 동굴 찾는 데가 세 군데 더 있거든요.
딴 데는 못 찾았고. 아,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할 수 있는 때는 지났구나. 편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때는 지났어. 퍼플 다섯 개나 얻었네. 이거 타면은 편하게 왔다 갔다 거렸거든. 저거 타면은 뿅 하면서 집 바로 집까지 바로 오니까 얼마나 편해. 진짜 대박이지. 아이 쿠키 어떡하지? 쿠키 아까워 죽겠네. 나무 어딨지? 일단 이거 정리 좀 하고.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오렌지만 없어, 오렌지만. 정신력이 회복이 안 되네. 이렇게 입어도. 아, 이거 안 입었구나, 나. 이거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집단은 왜 갖고, 아, 밧줄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